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한정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62세 되시는 1961년생 소띠생 분들의 2022년도 1년 12달 신년운세에 대해 전반적인 운세 흐름과 중요한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리는 2022년 운세는 음력 기준으로 음력 1월부터 음력 12월까지 월별로 나누어서 61년생 분들에게 중요한 운세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본인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2022년 소띠 분들의 신년 운세는 61년생 분들의 한분한 분의 운세를 신전풀이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음력 기준으로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 변동이나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음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의 경우 2월생, 4월생, 10월생 분들은 막혔던 금전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귀인의 도움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시기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게 일을 서두르시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생, 8월생 분들은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기 때문에 구설수에 크게 동요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7월생, 11월생 분들은 마음을 잡지 못하는 시기이기에 본인 스스로 일탈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력 2월의 경우는 9월생, 10월생 분들은 문서운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서 취득을 하시기에 유리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월생, 5월생, 12월생 분들은 금전 손재수가 있지만 투자 형식의 금전 손재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만 향후에는 몇 배로 걷어들일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고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월생, 6월생 분들은 반대로 액땜 형식의 금전 손재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음력 3월의 경우 9월생, 10월생 분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 간이라도 금전 거래는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생, 12월생 분들은 기다리던 곳에서 희소식이 있거나 금전 횡재운이 있는 시기입니다. 3월생, 8월생 분들은 직장에서 문제나 일적인 부분에서 사람과의 갈등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이직이나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 가급적이면 이직이나 퇴사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7월생, 11월생 분들은 허황된 욕심이나 자존심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 손재수가 있을 수 있는 달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4월의 경우는 1월생, 2월생, 12월생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일확천금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그렇다고 요행으로, 횡재로 일확천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시는 일과 연관해서 큰 재물을 얻게 되거나 그러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월생, 10월생 분들은 이별수, 이혼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나는 분이나 부부간 말다툼이나 불화가 생기기 쉬운 시기라고 보시면 항상 언행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생, 7월생, 8월생 분들은 가족으로 인해 금전 손재수가 생기거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5월의 경우 3월생, 4월생, 11월생 분들은 건강 문제나 사고로 인해 몸에 칼을 댈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 시기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생, 9월생 분들은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서 취득을 할 수도 있고 일적인 부분에서 큰 결실이 반드시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생, 10월생 분들은 투자자나 조력자, 귀인이 나를 돕는 시기입니다. 특히 관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음력 5월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월생, 12월생 분들은 가족, 지인, 배우자 등과 불화나 갈등이 자주 쓰이는 시기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6월의 경우 1월생, 2월생 분들 중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큰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이면서 또한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생, 12월생 분들 역시 일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직이나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역시 좋은 소식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1월생, 5월생 분들은 귀인 운이 크게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투자자나 조력자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8월생, 11월생 분들은 이별수, 이혼수, 관제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력 6월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중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력 7월의 경우 4월생, 6월생, 10월생 분들은 금전운, 재물운이 가장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역시 큰 기회를 잡게 되거나 승진 또는 직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5월생, 11월생 분들은 막혔던 금전문이 서서히 열리고 자금 문제에 있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달입니다. 1월생, 7월생 분들은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오해, 심지어는 심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더 이상 사업 운영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시기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력 8월의 경우 3월생, 4월생, 6월생, 12월생 분들은 금융투자운, 부동산투자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이면서 일적인 부분에서 역시 큰 성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결실 역시도 만족할 수 있는 시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월생, 8월생, 11월생 분들은 자존심, 오지랖, 경쟁심, 승부욕과 같이 본인 스스로 절제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으로 금전 손재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력 8월에는 괜한 일에 나서거나 경쟁은 금물입니다. 5월생, 6월생 분들은 사고로 인해 몸을 다치거나 화재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해 금전 손재수가 있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9월의 경우 3월생, 4월생 분들은 사람과의 시비 다툼으로 인한 관제수나 불법, 편법적인 일로 인한 관제수가 크게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생, 5월생, 12월생 분들은 하늘이 돕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경쟁에서 항상 승기를 잡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눈녹듯이 해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히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6월생, 8월생 분들은 음주감으로 인한 사고나 다툼을 주의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음력 10월의 경우 2월생, 5월생, 9월생 분들은 금전문이 열리는 달이기 때문에 목돈이 생기거나 목돈 생길 기회가 찾아오는 달입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예상됩니다. 4월생, 7월생 분들은 중상모략이나 모함으로 인해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생, 11월생 분들 중 혼자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수가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음력 11월의 경우 5월생, 6월생 분들은 액땜, 금전 손재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은 미리 돈으로 땜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1월생, 3월생 분들은 문서운이 있는 시기이지만 깨지는 문서운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문서와 관련된 계약이 깨져서 금전 손실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문서를 잡는 것보다는 시기를 조금 미루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력 12월의 경우 1월생, 2월생,
4월생, 9월생 분들은 2022년을 마무리하는 달에 큰 재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달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월생, 8월생 분들은 사고수가 크게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몸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금전이 깨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생, 12월생 분들은 소탐대시라는 격으로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년생 분들의 2022년 운세에 대해 음력 1월부터 12월까지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2022년 61년생 운세는 61년생 분들의 음력 기준으로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나 또는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지, 또는 터운이나 조상월력, 마지막으로 신의 월력, 도움에 따라 그 운세가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운세의 흐름이라는 것이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시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는 신의 원력, 신의 도움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22년에는 61년생 분들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